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북구 김현 봉계리 산 37에서 영면을 쳐 계신 파평윤씨시죠. 윤신달미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서기 893년 8월 15일 날 파주시 파평산 서쪽 용인에 떠 있는 우그러진 함을 근처에 살던 노파가 발견하고 건져서 열어보니 그 안에 오색 찬란한 옥동자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 어깨에는 이럴 모양의 사마귀가 있었고 좌우 겨드랑이에는 81개의 비늘이 나 있었으며 발바닥에는 7개의 점이 북두칠성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손바닥의 손금이 윤자와 흡사했으므로 성을 윤씨라였으며 장성하여 고려태조 왕건을 도와 후백제와 신라를 복속시켜 우삼국을 통일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벽상 사만 익찬공신의 서원과 삼종대왕 태사의 관작을 받았고 동경대도둑으로 부임하여 30년간 신라 유민을 다스리면서 선정을 베풀다가 임지에서 일생을 마감하였으나 고향인 파주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계 포란형 명당에 예장을 내었지만 묘지와 후손의 세거지가 멀고 무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방의 토호였던 이아지라는 사람이 묘비를 부러뜨려 땅속에 묻어버리고 몰래 묘를 쓰는 바람에 실전이 되었다가 1373년에 후손 윤양래가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주변의 땅을 파헤치고 샅샅이 뒤져서 동강란 묘비를 찾아내고 시조묘를 봉축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묘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봉분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비석에는 고려태사 윤공신달 지미라 되어 있고 좌측 앞에 망주석과 문인석, 석양 등이 있고 우측 앞에도 좌측과 동일한 성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묘지 뒤편으로 올라가 묘지로 입사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묘지 뒤편으로 약 25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저 위에서 완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리는 용맥의 등성이 부분이 평평하고 넓습니다. 이제 내륙의 등성이를 밟으면서 묘지 쪽으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산등성이 부분이 평평하고 넓은 편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곧장 뻗어나가는 산줄기는 미역 좌측을 감싸는 청룡이 되고 여기서 우측으로 갈라진 산줄기에 미역이 있으므로 우측으로 뻗어나가는 산줄기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산등성이가 평평하고 넓습니다. 지금까지 산줄기 등성이를 타고 내리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줄기가 크게 방향을 바꾸는 것도 없고 일어났다 엎어졌다는 형상도 없고 등성이 부분이 넓고 빵빵하게 살이 찐 형상입니다. 앞에 묘지가 보이는데요.
평을 이루던 산줄기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앉은 곳, 즉 양내 음수처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룡이 입사는 맥로의 중심에서 묘지와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조산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묘지의 좌향이 많이 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천작은 좌청룡 자락을 안산 그리고 저 뒤편에 기봉한 산봉우리를 조산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묘지는 약 30도 정도 틀어 500호 자락을 안산 저 앞에 보이는 용산 즉 헌천금성을 조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묘지 뒤편 땅 높이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묘역에서 봤을 때 천작은 묘지 뒤편에서 이 방향으로 뻗어와서 저 앞에 제실 있는 쪽으로 늘어진 후 전순이 마무리가 되는 형상이라 할 수 있지만 인작이 심해서 원래의 형상을 유추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봉분이 상당히 큰 편인데도 봉분 옆 여백도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묘지가 자리하고 있는 당판의 넓이가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묘역을 중심으로 내룡에서 좌측으로 갈라진 후 묘역을 감싸는 산줄기와 역시 내룡에서 우측으로 갈라진 후 묘역을 감싸는 산줄기가 어우러져 보국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묘지로 입사는 내룡도 넓고 두툼하므로 혀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할 수 있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어우러져 생기를 보존할 수 있는 보국도 형성되어 있으며 양내 음수처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입수 도도와 당판의 형상을 갖추었고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혈장에 준하는 넓은 땅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순도 묘지 밑에서 단출하게 마무리가 되는 형상이므로 명당에 들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점검을 해본 바 밥병윤씨 시조 윤신달의 묘는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풍수인이 이와 같은 명당을 접하는 것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